SK렌트가 다이렉트 팀에서는 뭐 굉장한 지금 일격을 맡고 있는 오늘 경기. 자, 뭐 시작부터 너무나 지금 공격력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레펀 선수의 좀 어깨가 무거워질 수 있는 3세트겠네요. 네, 레펀스 선수 단식에서 10승 9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남자 단식 3세트 시작합니다. 레펀 선수 뭐 최근에 준우승이 있었고 사실 굉장히 자신감이 좀 넘쳐 있는 상태인데 자, 상대 선수 또 그리고 오 이거 짧아지네요. 네, 맞질 않았어요. 레펀스 선수가 1세트 때는 성공했던 초급 배치 포메이션이었는데 네 그렇죠. 지금도 각도는 맞았는데 마지막에 조금씩 짧아지더니 득점이 안 됐어요. 뭐 레펀 선수도 확실히 득점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빠져나가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세미 사이그너. 사이그너 선수 정말 부드러운 터치로 네. 사이그너 선수가 먼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쉽지 않았던 지금 빗겨치기 득점을 해냈습니다. 일목적구 위치도 좋은 쪽에 그렇죠 배치를 시켜놨죠. 사이그너 선수 단식에서 8승 13패인데요. 돌리기 대회전인데 파란 공간에 한번 충돌이 아 충돌에 가로막히네요. 아 지금 이 앞돌리기 대회전에서 정말 타이밍 맞춰내기 쉽지 않은 저 파란 공보다 내 공이 좀 더 늦게 네, 빠져나가야 되는데 저 두 공의 움직임이 완벽하게 같아졌고요. 다시 레펀스 선수의 2이닝 공격. 지금 파란 공을 먼저 맞추는 뒤돌리기. 공이 모여 있지만 지금 같은 형태에서는 네 이렇게 공격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하죠. 네. 레펀스 선수도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1대 1. 일단 지금 3세트 남자 단식은 15점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팀에서 사실 가장 에이스들다운 그렇죠. 그런 선수들 공격력이 좀 좋은 선수들이 나오는데 저 오늘 SK 렌트카 다이렉트 팀에서는 강동궁 선수가 지금 4세트에만 출전을 하고요. 또 혼합복식에만 나오는데 네. 전체적인 라인업 구성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레펀스 선수가 연속 득점까지. 무조건 레펀스 선수가 이 세트를 좀 따내면서 또 경기 양상을 바꿔내야 되는데 네. 두 선수 우선 1라운드 때 한번 맞대결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레펀스 선수가 사이그너 선수를 이겼었습니다. 뒤돌리기를 짧은 각으로 네. 아, 좋아요. 빠져나갈 틈이 없었고요. 연속 3득점 3대 1. 지금 회전이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네, 스피드와 뭐 전체적인 각도 영상이 너무나도 괜찮게 만들어진 득점이었고요. 파란 공을 먼저 빗겨내고 아주 좁은 각으로 지금 아래쪽 네 거의 코너를 바짝 돌아야 되는 자 회전을 빼고 세웠는데 자 여기서 맞질 않았네요. 아주 섬세한 공략을 했는데
초구에서도 아쉽게 빠져나갔던 레펀 선수. 뭔가 지금 섬세한 감각이 완벽하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네. 리버스, 부족하죠. 좀 차이가 있었고요. 원에서 투로 진행이 될때좀더 휘어지는 각이 필요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각도가 안 만들어졌어요. 자, 쌓이는 것 선수가 이 이닝은 공타로 물러났습니다. 다시 레펀스. 대회전으로. 너무 긴 각도 진행이 됐네요. 옆돌리기 대회전은 일목적과 또 충돌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네. 앞돌리기로 끌어서 시도를 해봤는데 전체적인 각이 잘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에드레펀스 선수도 3이닝은 득점이 없이 들어갔고요. 다시 세미사이그널. 오늘 어떻게 보면 또두 팀의 이 승부에 대한 분수령이 3세트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리버스인데, 아, 오, 이번에는 맞춰내네요. 네. 휴현수에서 만약에 가져가게 되면 좀뭐 승점 1점 최소 확보가 되고요. SK팀에서 가져가게 되면 이제 좀더 이제 박진감 넘치게 네. 경기 진행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사이그너 선수도 무조건 2세트를 따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어우.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어요. 3대3. 오늘 좀힘 배분을 해주는 공에서는 네, 확실히 조금씩 위험한 득점이 좀 보여요. 마지막에 또 짧아지다가 우선 득점이 됐고요. 다음 공 배치는 오히려 굉장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빗겨치기. 무난하게 네, 맞춰내고 있네요. 정확합니다. 사이그는. 자, 이제 사이그너 선수가 역전 4대3. 이런 뭐 경력이 또 화려한 그리고 팀에서 정말 베테랑다운 선수들은 공 하나하나를 어느 정도 다음 공을 좀 그려내는 그런 공격을 좀 많이 해요. 그렇죠. 좋습니다. 섬세한 득점까지. 연속 4득점, 5대3. 오늘 뭐 휴원스 팀 선수들은 몰아붙이는 네. 점수를 정말 잘 만들었는데요.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3라운드는 큐원스가 좋지 않았지만 뭐 최성원 선수가 개인 투어에서 우승도 차지했고 하면서 그렇죠.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반부터 흐름이 좋네요. 네. 혹시 개인 투어에서 성적이 좀 좋아지니까 선수들 뭐 자신감도 올라갔을 거고요. 그렇죠. 와, 뱅크샷까지. 뱅크샷도 시원하게 성공합니다. 7대3. 어떻게 보면 휴원스 헬스케어 레전드 팀은 3라운드가 뭔가 이렇게 변환점이 되는 승이 나오지 않으면서 분명히 이제 마음가짐도 좀 바뀌는 상황이 필요했고요. 네. 지금 4라운드 첫 경기에서 엄청난 오늘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이그너 선수가 3이닝에 하이런 6점을 만들어냈고요. 파란 공을 일목적으로 또 빗겨낸 공이 이번엔 들어가지 않네요. 득점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위협적인 네. 공격이 나왔었습니다. 좀더 짧아지기를 바랬는데 아쉽게 비껴갔고 다시 애드레퍼스. 지금 비껴치기 각이 나오나요? 네, 아주 부드럽게 이 정도 속도가 아니면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도했는데 오, 자, 힘이 힘이 부족하면 안 되는데 남아있질 않았어요. 아 지금보다 조금 빠른 스피드 사용하면 각도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퍼스 선수가 정말 부드러운 터치로 공략을 했는데, 아하, 하필이면 힘이 부족한 진행이 됐습니다. 네. 방향은 좋았지만 힘이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이그너 선수에게 뱅크샷. 이 뱅크샷까지, 네. 아주 정확하게 반을 돌렸습니다. 9대 3. 오늘 뭐 휴원스 팀은 네. 분위기가 지금 꺾이질 않고 있네요. 네. 지금 1, 2세트도 굉장히 빨리 끝냈던 휴원스인데, 3세트 남자 단식에서도 사이그너 선수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파란 궁 왼쪽으로. 자, 지금 회전량 조절이 굉장히 잘 돼야 되는. 아, 충돌이 먼저 나면서. 아, 저 일목적구 파란 궁이 네, 조금 얇았네요. 지금 하얀 궁에 바깥쪽으로 좀 빼내기는 사실 어려웠던 것 같고요. 네. 마지막에 내공과의 충돌도 있다 보니까 네. 좀 신경을 쓰면서 공략을 해봤는데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레펀스 선수의 5이닝 공격. 오, 지금 원뱅크 걸어치기 시도인데 네. 네, 너무 두꺼운 두께에 출발이 됐고요. 그러면서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고요. 여기서 너무 두껍게 맞다 보니까 내공의 힘은 다 빼앗기고 네, 진행이 되지 않는. 아, 조금 레펀스 선수도 흔들리는 모습이 이제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가 휴원스 팀에게 좀 빼앗기다 보니까 네. 뭔가 이제 스트로크가 좀안 되고 있는 모습이고. 아, 기가 막힌 또 예민한 두께를 사이그너 선수가 맞춰냅니다. 아, 이 얇은 두께가 딱 필요했는데 점점 더 집중력이 높아지고 있는 유연스팀. 자, 휴원스 선수들은 지금 세트 두 개를 가져왔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3세트까지 지금 사이그너 선수가 10대 3으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뭐 팀원들이 아주 편안하게 네, 지금 사이그너 선수의 지금 이 3세트 경기를 지켜보고 있고요. 네. 아. 지금도 회전을 뺀 상태에서 길게 만들어내는 뒤돌리기. 아, 정말 멋진 득점이네요. 다음 공 이제 포지션 플레이까지 연결이 되는 시도인데 네. 그린 같은 라인으로 득점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가고 있고. 자, 걸어치기 짧은 각이. 자, 이 공이 어디까지 짧아질지가 봐야 되는데요. 자, 아. 와, 들어갔어요. 13대 3. 와, 대단합니다. 아, 조금은 두꺼운 두께의 출발이었는데. 회전을 좀뺀 상태로 진행을 시키던 모습이 마지막에 이렇게 딱 득점까지 또 연결이 됐습니다. 아, 진짜 지금까지는 휴원스 선수들
정말 안 되는 게 없을 네.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찍어치면서 짧은 각이. 오, 이거는 아, 빠져나가네. 네. 자세에서도 전혀 뭐 불편함이 없는 사이그너 선수. 네. 워낙 뭐 예술구를 잘 치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찍어치기에서도 강점이 굉장히 많고. 아, 레펀 선수가 이제 한번 정도는 확실하게 쫓아와주는 점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회전 아주 길게. 네, 네. 득점 성공 13대 4. 지금도 파란 공이 위쪽으로 각도를 시작을 해서, 네, 짧아지는 각도. 참, 저, 레펀 선수의 저 부드러운 스트로크, 네, 정말 부러운, 네, 큰 키에서 나오는 정말 아주 가볍게 스트로크를 했는데도 저 힘이 전혀 부족한 모습이 안 보이죠? 자, 레펀스 선수가 연속 득점. 뭐 아직까지 점수 차가 좀 나긴 하지만 레펀스 선수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줘야 그 다음 4세트, 그렇죠. 5세트에서도 계속해서 SK 렌터카가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선 한번 지금 끊어줄 필요가 있어요. 워낙 지금 휴원스 헬스케어 레전드 팀이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레펀 선수도 조금 시간을 좀 끌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주 느리게 스핀볼을 만들긴 했는데 아, 부족하죠. 네. 아, 짧아요. 이렇게 끌어주는 시도에서는 네, 너무 짧은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하죠. 사실 하단 당점을 이용하는 공격은 자주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짧은 세트에서는 자주 하지 않는 공격이다 보니까 네. 충분히 실수가 나올 수도 있었고요. 오, 지금 일목적 처리가 좋지 못했던 사이그너 선수. 네. 사이그너 선수도 좀 한번 흐름이 끊겼고요. 분명히 저 사이 공간으로 빼내려고 했다면 내공을 좀더 짧은 각으로 진행을 시켰어야 되는데 네. 긴 쪽으로 시도를 하다가 충돌이 먼저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혼합복식에서 기다리고 있는 김세현 선수의 모습이 보였죠. 네. 회전량 많이 걸려 있는데. 네, 들어갑니다. 13대 6. 아, 저 파란 공을 먼저 보내고도 이렇게 전혀 힘에서 부족하지 않는 네, 레펀 선수 뭐 지휘를 하네요. 네. 간혹 선수들이 공의 움직임에 따라서 네. 큐로 막 조정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어, 좋아요. 연속 득점. 13대 7. 오, 아까는 점수차가 많이 났었는데 그래도 많이 따라왔습니다. 저한점한점또 이렇게 만들어내다 보면 좀 순간적으로 점수는 뭐 금방 줄어들고 네. 어느 순간 이제 점수 차이도 사실 신경을 안 쓰는 자신만의 이제 플레이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 여기에서 뱅크샷 시도를 안 하네요. 옆 돌리기로. 아, 그런데 좀뭐 평범한 옆 돌리기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노란 공이 이제 파란 공을 좀 때릴 수 있는 옆돌리기다 보니까 네. 두께 사용을 좀 많이 했고, 오늘 이렇게 두께 사용을 좀 하는 옆돌리기 형태에서는 오히려 레펀 선수가 조금 짧게 지금 시도가 됐던 모습이 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사이그너. 자, 사이그너 선수가 이번에는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셋 포인트. 세트 포인트, 조이스 스켈레전. 사이그너 선수가 성공하게 된다면 3세트도 휴온스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세트 혼합복식에서 기다리는 두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또. 자, 이 공이 됐어요. 아, 마지막 득점까지 너무나 완벽하게 성공한 사이그너. 정말 휴온스가 지금 1, 2, 3세트 모두 가져왔습니다. 지금 뭐 평균 득점만 놓고 보면 네. 엄청난 지금 득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1세트는 3이닝에 끝이 났고요. 그렇죠? 2세트도 3이닝, 그리고 네. 3세트도 7이닝으로 꽤 빠르게 끝이 났어요. 지금 뭐 팀리그 지금까지 치렀던 경기 중에 휴온스 가장 뭐 좋은 공격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휴온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